네. 혹시 여러분은 운동화들 신고 계시죠? 물론 뭐 다양한 브랜드들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뭐 나이키 모르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또 아디다스 운동복 뭐 이런 것들 아마 대부분 한두 개 정도씩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글로벌 스포츠웨어 쪽은 과연 어떤 변화들이 또 있고 또 어떤 투자의 포인트들이 좀 있을지 그 이야기 아주 색다른 주제고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요.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입니다. 글로벌 소비재 맡고 계신 미래에셋 대우의 정우창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삼프로TV와는 저는 처음 뵙는데 아마 처음이시죠? 예, 출연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화면상으로 항상 제가 애청을 하고 있어서 우리 삼프로TV를 보게 되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소비재 업종 관련된 방송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맞아요. 불러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준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것도 정말 저는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 뭐 무슨 통신 뭐 이런 얘기 이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맞습니다. 무슨 뭐 플랫폼 기업들 매번 거의 뭐 매일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좀 색다른 주제들도 우리가 한 번씩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너무 이렇게 좀 눈이 좁아지지 않는 뭐좀 맞습니다. 넓게 좀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정우창 본부장님이 주로 맡고신 이제 글로벌 소비재지만 그중에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는 들어갑니까? 푸마는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아, 드리고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저는 룰루레몬이라는 아, 룰루레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룰루레몬은 저 먹는 건 아닌 거죠? 먹는 건 아닙니다. 룰루하고 레몬이고요. 우리 룰루랄라 하는 룰루하고요. 레몬이랑 먹는 레몬이 겹쳐져서 이름은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룰루레몬. 예. 근데 제가 이 이름을 어디선가 얼핏 본것 같긴 한데, 예. 쫄바지 같은 거 그거 만드는 데인가요, 여기가? 맞습니다. 아, 그거 그래서 맞죠? 예, 한국에는 아직도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이 룰루레몬이라는 것이 여성 요가복으로 시작을 아, 여성 했고요. 요가복. 그래서 이제 별명이 예전에는 요가복계의 샤넬이다라는 별명을 가져서 굉장히 나이키나 아, 아디다스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요. 최근에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요가복뿐만 아니라 여성 운동복, 여성 평상복, 그리고 최근 4, 5년간은 저나 우리 정프로님이 입는 남성 운동복하고요. 남성 평상복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떠오르는 샛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성장성인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매출이 15% 20% 정도 이상 성장을 해주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성장성이 주춤해지지만 코로나가 약간 진정이 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고성장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왜 해외 스포츠 브랜드만 하고 국내 스포츠 브랜드 타이거 기차표 말표 얘기 안 하냐? 여러분 이 정도 농담은 이제 우리도 안할때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적 말표, 언제적 기차표 이 개그는 이제 그만 하시죠. 자, 오늘은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종으로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느 기업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면 됩니까? 아니면 뭐 전체 시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나요? 예, 어떻습니까? 시장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어차피 종목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시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먼저 스포츠웨어 업종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들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야외로 뭐 나가진 소비재처럼. 않으니까. 예, 그래서 가장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글로벌 1위 브랜드인 나이키마저도 최근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뭐한 15%, 20%, 30% 정도 계속 감소를 하다가 전년 동기 감소를 하다가 지금 계속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디다스,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나이키보다는 좀더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성장을 제가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던 룰루레몬이라는 회사도 성장성이 지금 많이 둔화된 상태라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종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안 좋은 점만 계속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들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수혜를?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수혜를? 긍정적인 효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발이나 의류를 못 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직접 매출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저 비용 절감 효과이겠군요. 예,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직접 매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하고의 직접 컨택을 하기 때문에 뭔가 네.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신제품을 냈을 경우에 신제품의 반응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빨리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제조사들이 네. 소비자하고 직접 컨택을 하기 때문에 재고 네.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소비재 회사들의 최근의 마케팅 전략 중에 가장 핵심이 네. 온라인 직접 매출 비중을 늘리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많은 글로벌 스포츠뿐만 아니라 유통 회사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소비재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 직접 온라인 직접 매출 비중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웨어를 보게 되면요. 이 네. 코로나 때문에 한 10% 포인트 정도 지금 온라인 직접 매출 비중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확 올라왔습니다. 이 10%라는 것이 얼마나 큰 숫자라고 하냐면 네. 엄청나게 많은 소비재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네. 1년에 1% 포인트만 직접 온라인 매출 비중을 올려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직접 매출 비중이 이렇게 한 10% 포인트까지 올라온 것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지금 한 1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사는데 예.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게 어마어마한 수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늘어난 거는 이 당연히 이 코로나 19 이후에 나타난 이 스포츠 업계의 어떤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이 아까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느끼시겠지만 네.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헬스장이 문을 닫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처음 이제 확 퍼졌을 때에 우리가 확진자라는 그런 농담들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중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거는 한국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체중 증가가 지금 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 늘었다라고 하면 네. 많은 소비자들이 당연히 운동에 대한 필요성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요. 네네네. 이거는 스포츠웨어 업체들에게 있어서 네. 굉장히 큰 수요의 동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 내 몸이 쪘다 이렇게 네. 느끼면 야 빨리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운동복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사실은 가장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새로 운동화 사고 운동복 삽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운동화나 운동화 신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 제가 네. 이제 글로벌 소비재 전체를 담당을 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글로벌 스포츠웨어도 담당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우리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루이비통이라든지 프라다 루이비통이요? 예, 페라가모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네. 유럽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유럽 럭셔리 회사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회사들도 옷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회사들의 옷의 사이즈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M이었다면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M 사이즈를 그대로 파니까 소비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쇼핑을 와서 입어 옷이 안 맞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옷을 안 사고 되니까 제조사들이 전체적으로 명품사들이 이제 옷 사이즈를 넓히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체중이 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체중 감소에 대한 이런 열망들이 저는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들의 폭발 적인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역시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업계에서 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살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와 그래요? 예. 이게 사이즈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 자, 두 예. 개가 이제 하나는 온라인 비중이 늘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살쪄서 예. 운동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예예. 또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포츠의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업계에 잘하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네네. 이런 업체들도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네. 브랜드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면
이 퇴출된 자리를 메꾸는 것들은 이제 주요한 글로벌 주요 아. 메이저 업체들이라서 항상 이런 시장이 안 좋았던 그렇죠, 후에 그렇죠. 보면 메이저 네.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룰루레몬 같은 이런 글로벌 주요한 스포츠웨어 업체들의 네.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는 이런 특징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종종 이렇게 편하게 카메라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저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이요. 예. 아, 눈빛 좀 이렇게 보고 싶다고 네, 몇 분들이 이게 요청을 많이 하시니까요. 예.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예. 뭐 저 보셔도 괜찮고 카메라 보셔도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셨고 예. 부정적인 측면은 그냥 많이들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서 좀 옷 사기가 좀 그런 뭐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체적으로 뭐 오프라인 매출 비중도 뭐 한 60, 70% 아직까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네. 오프라인들이 이제 문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운동복이라든지 네. 예, 운동화를 굳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수요는 지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지금 향후 코로나가 약간 진정되었을 경우에 이제 펼쳐질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은 아직 전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업데이트를 해놓으시면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숨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예. 어디부터 갑니까? 룰루레몬 아니면 나이키? 저는 룰루레몬부터 룰루레몬. 가보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 생긴 회사예요? 저는 뭐 언제 만든 데인데 이렇게 갑자기 뜨는 데인가? 예, 룰루레몬은 예. 원래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지금 아, 미국 시장에서 상장돼 있고요. 네. 1998년도에 창업한 비교적 역사가 굉장히 짧은 회사입니다. 네. 창업했을 당시에는 제가 아까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요가복 위주로 거의 매출이 100%였고요. 여성 요가복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여성 요가복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계속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서 지금은 거의 나이키 매출의 한 20% 정도까지 사이즈가 굉장히 지금 커져요. 나이키의 20%요? 예. 아, 설마요. 진짜요? 아, 시가총액이 나이키의 20%고요. 아, 시가총액이?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 나이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네. 한 240조 정도 되고요. 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조 정도. 아, 그러니까 아직 예. 뭐 매출액으로 비교하면 뭐 비교할 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예. 엄청난 성장성으로 인해서 나이키 주식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거의 5분의 1까지 따라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 여기. 그런데 예. 이게 룰루레몬이라는 네. 것이 이제 한국 특히 아마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은 룰루레몬을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가복 이런 것들을 이제 입어보신 분들도 있고 네. 주위에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아마 남성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룰루레몬 하면 입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저희 네. 남성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그게 뭐냐라든지 아니면 네, 네, 저도 남성복이 있다면 한번 입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네. 지금 전체 룰루레몬 매출의 한 25% 30%가 이미 남성 트레이닝복이나 남성 평상복입니다. 약간 전 룰루레몬 이름 자체가 약간 여성향 맞습니다. 좀 여성분들을 좀 타겟팅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 제일 유명하게 많이 팔리는 게 그 뭐죠? 그 쫄쫄이 그거랑 예. 또 아 레깅스라고죠? 참 레깅스. 예, 레깅스 많이 팔리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사실 룰루레몬을 굉장히 자주 입는 이제 입으세요? 예, 입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입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룰루레몬을 제가 알기 시작한 거는 한 3, 4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룰루레몬이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얼마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입는 반팔 티를 가정을 하면 네. 룰루레몬이 지금 한국에서 팔고 있는 정상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 하고요. 나이키랑 아디다스의 약간 고가 라인이 한 6만 원 정도 아니면 일반 티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 정도 하니까 실제로 룰루레몬 가격이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비해서도 1.5배, 2배, 2배 정도 비싸서 그래요? 저도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계속 설마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 좋겠어라고 해서 계속 안 입어봤었는데 네. 작년에 제가 작년 초에 이제 미국 갈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네. 이게 뭐 캐나다,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보다는 좀 가격이 싸고요. 그리고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제 40% 이제 할인해서 반팔 티셔츠 두 개, 반바지 두 개를 사서 이제 한국에 가져와서 입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었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입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룰루레몬을 입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룰루레몬만 입게 되고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아디다스나 나이키를 한 번도 제가 3개월 동안 입지를 않아가지고 아 이게 정말 룰루레몬은 확실히 제품의 차별성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제품이 질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요즘 그 브랜드의 어떤 그 좀 신선함이라든지 아니면 좀 패셔너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계속 더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이제 네. 룰루레몬을 굉장히 자주 입는 소비자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봐도 굉장히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룰루레몬이 경쟁업체인 나이키랑 아디다스의 옷과 가장 다른 이유는 크게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옷태라고 하죠. fit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이 fit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구현해주지 못하는 굉장히 멋있는 핏을 많이 구현해 준다라는. 스포츠 의류에도 그 핏이 그렇게 나옵니까? 핏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는 들어가게 해주고 나올 때는 나오게 해주고 그래서 운동하러 가기 전에 항상 우리 거울을 한번 보지 않습니까? 네네. 거울을 보면 확실히 룰루레몬을 입었을 때랑 경쟁업체들을 입었을 경우에 약간 느낌이 확실히 룰루레몬을 입었을 때 뭔가 조금 더 자신감과 운동을 더 하고 싶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핏이 나이키랑 아디다스보다 저는 좋다라고 하고 그런 피드백들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이 룰루레몬의 제품 차별성이 네. 옷의 색감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색감?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글로벌 럭셔리 업체들도 커버를 하는데 네. 글로벌 럭셔리 업체들하고 미팅을 해보면 글로벌 럭셔리 업체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명품들의 색깔이 다 특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이비통은 루이비통이 내는 색깔에 특허가 있고요.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헤르메스의 색깔에 특허가 다 있는데 룰루레몬이 이 명품들이 내는 색깔들의 색감 연출을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색깔이 어떻게 특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모르셨죠. 저도 네. 그 회사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네. 이런 색깔에서도 특허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색감 연출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고요. 제품을 제품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요소. 그래서 룰루레몬은 가격이 아디다스랑 나이키보다 두 배 비싸지만 그리고 룰루레몬의 특징이 나이키 같은 경우는 나이키의 이 스워시 마크 크게 옷에 그려지잖아요. 네네. 아디다스 경우는 삼선 마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불꽃 마크가 이제 옷에 딱 그려져서 다른 사람이 제가 그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있는데 룰루레몬은 로고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작고요. 잘 안 보이는 데 있어서 실제로 룰루레몬을 제가 입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가 룰루레몬 옷을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키나 아디다스 대비해서 프리미엄의 네. 계속 팔리고 계속 새로운 소비층이 계속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룰루레몬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의 차별성이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룰루레몬이 지속적으로 북미, 미국, 캐나다에서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재 업종에서 이렇게 제품의 차별성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은 네. 모든 소비재 회사 경영진들의 꿈입니다. 꿈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광고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한 곳에서 이제 이익을 많이 못 내는데 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일단 제품의 차별성이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전략을 가져가더라도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과거 5년간 룰루레몬은 북미 지역에서 매출 성장률 계속 15% 20% 매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저는 네. 이 제품의 차별성 때문에 이러한 고성장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게 되면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룰루레몬 주가가 지금 400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한 300달러 초반대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봐도 뭐 회사의 핵심 펀드멘탈이나 성장성 이런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룰루레몬은 다시 한번 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불대인데 앞으로 성장성 분명히 있다. 혹시 그 미국 캐나다에서만 팔리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뭐 아시아의 큰 시장인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어떻습니까? 예, 룰루레몬의 매출액의 지금 100이라고 하면 90%는 네. 아직도 미국 캐나다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북미 이외 지역의 매출 비중은 아직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룰루레몬이 아직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서 전체 매출에 지금 중국 비중이 한 5% 미만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중국 럭셔리 시장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도 돈이 많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만 가져다 주면 아무리 높은 가격이라도 중국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룰루레몬은 지금도 북미에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중국 소리까지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23% 25%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서 아직 룰루레몬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성장 동력의 성장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인 예, 것 같다. 다른 회사도 좀 살펴봅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모두 다 좋아하시는 나이키에 관련해서 간단히 업데이트드리면요. 사실은 네. 나이키는 시가총액도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종에서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주가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네. 한 5년간 보게 되면 룰루레몬이 주가가 6배 올랐거든요. 5년 사이에 예, 5년 사이에 주가 6배 올랐고요. 네. 아디다스가 5년 동안에 주가 3배 올랐고 나이키는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100% 정도밖에 못 올라서 다른 스포츠웨어 업체보다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네. 다른 스포츠웨어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요. 이번 코로나에서도 매출은 감소했지만 확실히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매출 감소율은 굉장히 적은 그래서 안정성을 굉장히 높게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 코로나의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스포츠 브랜드에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온라인 매출 직접 급증이라든지 아니면 예. 운동 수요 뭐 이런 것들도 나이키가 나이키닷컴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의류 중에는 온라인 예, 스포츠 의류 중에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온라인 직접 매출 비중도 사실은 나이키가 가장 높고요. 그래서 네. 제가 추정하기로는 뭐 20% 정도 지금 넘어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나이키에 기대하는 것은 네. 지금 정프로님은 나이키가 네. 어디 가나 보이잖아요. 네. 나이키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스포츠의 시장 점유율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스포츠 보세요. 의류 중에 몇 퍼센트? 스포츠 웨어, 의류 신발 다 포함해서요. 한 20% 안 될까요? 아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아, 다른 예 맞습니다. 역시 아, 정프로님 네. 모르시는 아, 게 없네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저희 네. 고객분들한테 고객들에게 물어보면. 네. 대부분 50%, 60%, 70%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키를 신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정프로님이 정확하게 맞추셨듯이 나이키의 시장 점유율 아직 20%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그 뜻은 이쪽 스포츠웨어 시장이 나이키가 독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한때 알았으나 지금 잊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네. 시장이 저희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파편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렇게 파편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시장은 네.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고 그러면 네. 제가 아까 산업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키가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예. 대장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예. 왜냐면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아마 좀 어려워서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하고 똑같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가 2008년 9년에 이제 금융 위기 때를 봐도 2008년 9년에도 전체적으로 네. 스포츠웨어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나이키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에 이제 금융 위기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이 나이키의 시장 점유율 상승 속도는 네. 시장이 당초에 예상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만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약간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가셔서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스포츠의 업체라든지 아니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누리게 될 긍정적인 효과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향후 1년간의 저 글로벌 스포츠의 업종을 네. 투자하시는 데는 저는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스포츠 의류 그러니까 글로벌 스포츠 의류 업체들에 투자를 할 때 예. 꼭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뉴스나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는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든지 혹시 이런 게 있나요? 그게 이제 꼭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요. 네. 오히려 반대의 경우는 저는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브랜드가 파산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모두 다 주식을 팝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만큼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이 안 좋구나라고 해서 나이키 주가도 빠지고 아디다스 주가도 빠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면 업체들이 망하는 거는 나이키, 아디다스나 이런 룰루레몬 등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을 접했을 경우에 시장이 네.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 프로님 지적하신 대로 네. 뭐 원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요. 네. 아직도 중국에서 신발을 만드는 나이키 비중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아.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요즘 어디서 주로 만들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지금은 데요?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많이 만들고요. 네. 나이키 같은 경우는 특히 남미에서 굉장히 만들어옵니다. 아, 남미에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이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들이 제품을 만들어 오는 소싱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판매를 못하지 않냐라는 이런 약간 부정 걱정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제품 소싱 관련해서는 이미 중국이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다 뭐 남미라든지 이런 인도네시아 중국보다 더 원가가 싼 지역으로 생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동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이런 원재료 소싱 관련해서의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극단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극단적으로 치했을 때 만약에 중국 소비자들이 네. 나이키 불매 운동이라든지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룰루레몬 요 질문만 마지막으로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룰루레몬 이거 한때 아니냐? 예. 반짝하고 저 수많은 브랜드들이 또 명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그냥 잠시 유행은 아니냐는 질문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룰루레몬 관련해서 말씀 강조했던 것이 사실은 네. 제품의 차별성이거든요. 이렇게 제품의 차별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정말 반짝하고 사라지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때 한국에서 4, 5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언더아머라는 브랜드 혹시 언더아머. 예.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건데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만 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굉장히 기능만을 강조하고 네. 요즘 소비자의 트렌드인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미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제품의 차별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짝 회사가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사를 써서 마케팅을 할 때는 매출이 올라오는데 한번 구매를 하고 그 다음번 재구매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우리 소비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네. 제품의 차별성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저는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짝반짝 빛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반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반짝반짝 예. 빛날 것이다. 오늘 저희 이제 우리 팀장님을 처음 정우창 팀장님을 처음 뵙는데 처음 출연이시잖아요. 저희 3프로 TV에. 예. 첫 출연에 이렇게 별명 많이 나온 분이 처음입니다. 네. 아, 우리 좀 한편으로 제가 또 많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안구건조증이 심해갖고 예. 눈을 잘 못 뜨거든요. 예. 네.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아, 이 카메라가 거의 뭐 부서지도록 이렇게 또 봐주시니까 뭐 불꽃 남자, 뭐 퇴계 이황, 너의 눈방울의 건배 등등해서 오늘 굉장한 아빠 스타 탄생의 느낌이 옵니다. 예, 아,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눈이 좀 커가지고요. 예. 계속 지적을 받는데 눈을 좀 깜빡거려 달라, 동공을 좀 적게 움직여 달라 이런 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많이 고쳐서 다음번에는 좀 더 눈을 잘 깜빡깜빡거리면서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예. 지금 훅 빠지셨어요. 우리 팀장님의 눈빛이 많이 빠지셨으니까 예. 다음에도 출연하셔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글로벌 소비재를 하시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글로벌 스포츠 브류, 브랜드 의류 같은 걸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예. 또 다른 종목들 어떤 거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스포츠웨어 이제 예.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던 우리 많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유럽 명품 회사들도 제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미국
중심의 스포츠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중국. 예. 그리고 뭐 스타벅스 모두 다 좋아하시니까 네. 이런 외식 업체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 예 제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아니면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들도 제가 분석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은 굉장히 네네네. 많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 보따리들 다음에 한번 우리 팀장님 모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출연에 또 아주 찬찬하게 또 잘 깔끔하게 브랜드 정리해 주신 미래세대우의 정우창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